여러분, 제일 우리 미국 가서 살아보면 뭐가 뭐에 좋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예, 우리 한국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럼 미국 가면 식이요법이라는 말도 없어요. 예, 우리는 음식을 자꾸 약 취급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걸수록 주로 어떤 것이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첫째, 구하기 힘든 거, 비싼 거, 네. 그냥 보통 것이 아닌 뭐예요? 아주 드문 거, 귀한 거. 이래 가지고 몸에 좋은 거 먹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아주 나쁜 그런 개념이 박혀 있고, 그 거짓 개념에 우리가 거의 지배를 받고, 예.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먹으면 날 텐데. 자꾸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왜 나쁘냐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요? 몸에 좋은 거는 돈 있는 사람만 먹게 돼 있다고.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짜로, 몸에 좋은 거는 어떻게 해놔야 돼요? 흔해 빠지게 해놔야지. 그렇죠? 그리고 돈 없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걸 해야지. 네. 과연 그럴까요? 이거를,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캐스하면서, 교회에 댕기는 교인들도 몸에 좋은 거는 어떤 거라고?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주 격하시키는 거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많이 먹도록 해둬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몸에 좋은 거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를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말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또 통계적으로는 또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담배 안 피운다고 폐암, 뭐예요?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어떤 암이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내면의 환경에 반응합니다. 담배만이 폐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담배 하루에 3각, 4각씩 피우고도 90살까지 잘 산다고. 죽을 때도 폐암 안 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왜 담배 한 가치도 피우지 않고도 폐암에 걸려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배 연기 속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그 담배 연기 속에는 대개 한 40몇 가지나 되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발암 물질이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유전자 자체를 손상시키는 물질이야. 그만큼 담배가 나빠요. 그러나 그런 담배를 다른 사람들보다 3배, 4배, 5배나 더 많이 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뭐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공부하셨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담배 안 피워도 어떻게? 뭐가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네,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네.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자, 근데 우리 몸, 우리 세포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당뇨병 강의 해드렸을 때 여러분이 배운 게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은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고? 당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미토콘드리아로. 보세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산소가 들어오고 스파크가 들어와서 그 당분이 연소가 돼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당분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그게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 광선은 그 태양 광선 그 자체가 전기예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그 전자파란 말이야. 태양광선도. 그래서 전자파를 받아서 전자파니까 그게 결국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그 사과나무의 잎사귀가 태양광선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수분과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서 소위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슨 음식이야? 에너지 음식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CO2를 이제 나무 잎사귀가 흡수해서 뭐는 내 보내버려요? 예, C 카본 탄소만 나놓고 O2는 어떻게 해버려요? 산소는 공기 중에 내보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식물 속에 남는 거는 C, 탄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서 뭐를 받아들여요? 물을 받아들여요. H2O. 그래서 이 탄소와 수분을 화합시켜. 그래서 이제 소위 결합, 화합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결합 에너지란 거.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 에너지가 있어요. 탄소와 물은 그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결합 안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탄소, 그러면 숟가루예요. 숟가루가 다 탄소 입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물병에 넣어가지고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결합하나. 결합한 것 같아도 참 조금만 놔두면 어떡해. 숟가루는 밑으로 깔아놓고 물은 물대로 분리되버려. 그러므로 탄수화물이 되려면 즉 탄소와 물이 탄수 탄소와 물이
화합하려면 그 탄소와 물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 그 결합을 하는 데는 반드시 결합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도 전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 이렇게 햇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 햇님이 전기 에너지를 줘가지고 전기 에너지도 잎사귀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굉장한 뭐요? 발전소예요. 오, 발전소라기보다 전 에너지 배터리 공장이야. 배터리 공장.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잎사귀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뭐예요? 전기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성을 해. 그래서 이런 합성을 무슨 합성이라 그래요? 광합성. 이게 광합성이에요. 여러분 다 배웠죠? 배워가지고 시험도 치고 100점도 맞고 했으나 다 잊어버렸죠. 그 이 식물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야. 우리 사람이 지금 광합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식물이라는 식물. 그래서 식물은 뭐 공장이야, 알고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고? 요거를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야. 탄수화물. 이게 배터리 공장이에요.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식물이 뭔지 아세요? 식물. 영어로 식물을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뭐 공장? 배터리 공장. 영어로 공장을 뭐라 그래요? 플랜트라고 그래, 플랜트. 예, 플랜트. 플랜트. 플랜트, 이게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 다른 뜻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파워 플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예요? 경상북도 네? 그 원자력 발전 네? 그 바닷가에 있는 네? 고리 말고 더 큰데. 월성, 도리, 월성, 또 있잖아요. 울진, 울진. 그 구경 갔더니 거창하더라고요. 그런 걸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요. 그 식물도 플랜트예요. 누가 세운 공장이에요? 예? 네? 네, 우리 사람은 식물, 한 그루 만들 수 있어 없어. 사과나무 하나 만들 수 있어. 우리 못 만들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든 신비로운 공장이야. 그래서 거기 생산품, 그래서 사과를 열리게 하고 그 사과 안에 탄수화물을 저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 참에 뭐 모든 것들이 다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들이라고. 현미, 변은 현미라는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그 희한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당분이 이게 당분이죠. 당분이 어디로 가야 돼? 예? 당분이
이제 식탁에 올라와야 돼. 그렇죠? 현미밥에다가 감자에다가 고구마도 다 식탁에 올라오면 우리가 배터리를 먹어. 그래서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가 흐른다고. 그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라고 그런다? 생체 전자파라고 그런다. 그 전자파에 뭐가 중요하다? 전자파의 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결의 전자파, 비단결 같은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라고 부른다? 알파파라고 부른다. 까칠까칠한 불규칙적이고 날카롭고 이런 짜증나고 이렇게 만드는 전자파, 뇌파를 베타파라고 부른다. 그러면 뭐가 베타,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뭐가 알파파로 만들어요? 영적 에너지가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흐르고 있다가도 무슨 파로 바뀐다? 알파파로 바뀐다.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잖아.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에서 온 골치 아픈 전화를 받으면 금방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다가 강의실에 들어서서 앉아서 강의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아, 오, 그리고 그러면 그 베타파가 무슨 파로? 알파파로 돼버려. 그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그래서 그 영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 혹은 정신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도 있지만, 전기 에너지도 있지만, 또 중력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영적 에너지로 중력이 지배됩니까? 네?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여러분 중력을 중력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중력이 없어질 수도 있죠. 중력 없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공중에 떠요. 이런 것을 공중 부상 현상이라고 그런다. 영어로는 levi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룡상감은요.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몸이 공중에 어떻게 이만큼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도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머리로 걸어. 심지어 무당님들도 뭐를 탈 수 있어? 발 하나도 베지도 않고 시퍼렇게 가는 작두를 타는. 그건 중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올바로 할 수 있어. 영적 에너지는 나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뭐를 변화시켜서? 나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은, 그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와서, 이제 산소도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스파크가 와서, 이제 당분을 연소시켜서, 그렇죠? 자, 요게 당분, 요게 이제 산소, 그 다음에 요거 미토콘드리아, 그 스파크 하면, 그래서 당분을 여기서 들어온 이 당분을 태우면 뭐가 생산이 돼요? 에너지가 생산. 이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동시에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활성산소.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암 발생에 모든 유전자 변질을 일으키는 사실상 주범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오염된 공기 속에 있는 소위 우리가 부르는 발암 물질도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변질된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암 세포가 되게 하고 정상 세포를 그러지만 이 활성산소도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에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에 걸리게 하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과 같은 물질이에요. 이 발암물질이 우리 사람들의 몸 안에서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 안에서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당분을 태우고 나서 발생되는 이 소위 무슨 산소? 네,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왜 이 활성산소야말로 진짜 최강의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해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해산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활성산소가 여기 보시는 대로 보세요.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또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금방금방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노화 현상이
말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켜가지고 이 활성산소니까 이 산소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물질,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 핵산, 이거를 산화시켜요. 산소는 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강철도 산화시켜서 뭐 쓸게 해요? 녹 쓸게 해. 예.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활성산소가 변질시키면, 유전자가 변질되면 어떤 병이든지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생기는 병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야.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누구에게나 뭐예요? 누구에게나 세포 안에서 생산이 돼.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가려면 활성산소는 당연히 뭐예요? 생산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취미가 이상하죠? 그 우리는 병들게 돼요. 뭐요?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병 걸리도록 그냥 내팽겨 쳐놓지는 뭐요? 않습니다. 만약 이 활성산소가 사람의 세포를 유전자를 산화시켜 가지고 변질시켜 가지고 정상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렇죠? T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T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게 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서 암세포 만드는 쪽쪽 죽이기만 하면 암 환자가 평생 안 돼.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병은요, 내가 여러분이 암 환자고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가 아니다 그래도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상구도 매일매일 몸에서 암세포 생기게 안 생기게 매일매일 생겨요. 생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생겼어. 그러다가 지난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여러분의 T세포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죽였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됐었다 이 말인데, 그러다가 3, 4년 전부터 이 T세포가 비리비리하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가 돼 있고 저는 아직도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부지런히 잘 생산하고 있으니까 암 환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암이라는 병은 전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일평생 걸렸던 병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매일매일 걸려도 걸린 줄도 뭐요? 모르고. 그게 뭐 병입니까? 그게 걸렸는데 걸린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걸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아버렸어. 나았는지도 뭐요? 모르. 그게 무슨 병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에 걸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일상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너무 꺼져버렸대요. 그리고 T세포 유전자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만나도 뭐요, 죽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를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나의 뭐예요?
내 속에 품은 뜻, 나의 외부적 환경, 나의 생활 습관, 이것이 다 뭉뚱그려서 나를 하여금 암 환자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하하하, 나야. 근데 난 줄 알았더니 나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영적 에너지의 선택이 잘못됐어. 정신님의 영적 에너지보다는 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보다는 자꾸 뭐예요? 내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예? 그래서 여러분, 누구누구 너무 욕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성추행을 해놓고 뭐 어땠다는 둥. 아시겠죠? 그건 다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주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단어 대신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는 사랑.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랑. 그래서 죽일 놈의 자식 원수에게도 뭐예요? 주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대신 우리는 항상 조건적인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국은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거야? 나의 선택으로.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냐? 모르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몰랐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이다. 이 진리를 몰랐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건적인 걸 선택하니까 당연히 정상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암 걸리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요. 암 걸렸다고 해도 아무도 안 놀래 이제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누가 암 걸렸다고 그러면 뭐예요? 암 걸렸어. 요새 누가 걸렸습니까? 암 걸렸어. 자,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이 다 너무 악화됐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자꾸 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결국은, 여기 보면, 물과, water, 물, oxygen, 산소로 만들어버리는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물도 우리 몸에 좋은 거고 뭐예요? 산소도 좋은 거니까. 이 활성산소라는 아주 나쁜 물질을 물과 산소로 만들어주는 여기 보면 이 노란색 물질. 노란색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SOD라 그럽니다. SOD. 네, SOD.
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간 세포 속에 있어요. 간은 자고로 해독 기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이 독, 여기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를 해독해 버려. 그래가지고 물과 산소로 변형시켜 버려. 참 중요한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SOD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암 잘 안 걸려요. 근데 그러면 SOD가 생산이 되려면 SOD를 생산하는 노란색 유전자가 간세포 속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잘 켜져야 돼? 이게 잘 켜지는 사람 뭔 아마 담배 피워도 암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이 잘 켜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 SOD 유전자 잘 켜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런 질문은 식은 죽 먹기로 대답을 해야 돼. 아니 생기를 받으면 켜지잖아. 그건 왜 그렇게 꾸물거려요? 이제는 뻔할 뻔자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잘 안 켜지는 사람이 암 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참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SOD가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담배를 하루에 3각, 4각씩 피워도 담배 피울 때만 되면 어떻게? 신나는 생각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 야, 오늘은 상구 생각이 나네. 아,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참 고등학교 다닐 때 등산도 같이 가고. 그 담배 피우는 시간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간이고 그 사람은 그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해. 그런데 그 반대 사람도 있죠. 여유 시간만 좀 있다 그러면 상고 있는 못 새끼가 말이야. 내 돈을 지가 떼먹고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잡히기만 잡혀봐라. 여유 시간만 있으면 자기 유전자 꺼버려. 나쁜 뜻을 품어. 사랑과 반대되는 분노와 증오와. 제발 암 환자들은 그러시지를 뭐요? 말라 이거야. 무슨 병에 걸렸던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담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폐암 걸리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다가 뭐가 동참해줘야 돼?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이 SOD 유전자를 잘 켜는 사람은 활성산소가 금방 뭐요? 금방 해독돼 버려. 이렇게 활성산소가 남아 안 돌아가.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간에서 활성산소를 해독시키지를 뭐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남아 돌아가니까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런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의학을 배워 보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있다면 제일 공헌을 크게 하는 건강 해치미의 원흉이 있다면 그 원흉은 뭐다?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SOD 유전자를 이 SOD 유전자를 잘 켜주는 사람이야 되는데 무슨 SOD 유전자만 골라서 켜는 게 아니라 내가 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요. 생기, 예. 그것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 예? 진성,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그 속에만 있으면 SOD가 유전자가 꺼질 수도 없고 잘 켜져가지고 SOD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리니까 병 걸릴 수가 뭐요? 없다 이 말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어떻게 하고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네, 웃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또 부정적이 돼 있어. 그렇죠?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들이 선수들입니다. 아무 노력 안 해도 부정적이 되는 것은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이 되는 것은 내가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선택을 해도 선택조차도 하기 싫어, 이상해. 나 용서 안 해, 그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 내가. 진짜 내가 감옥에 간 한이 들어도 그 새끼 고관수 갚고 말 거야. 그럼 내 유전자 꺼져도 뭐요? 좋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악령들이다. 왜?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맞거든. 왜? 그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가만 놔두면 돼? 나도 그 정도는 뭐요? 혼내줘야지. 그게 옳아. 그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 조건적 생각을 이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정의라고 불러. 그 정의가 누굴 죽이는데도 나를 죽이고 다 죽이면서도. 그래서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 성경에 이 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의가 있고 누구의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인간의 의의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정반대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아시겠죠? 자, 자, 이제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물질은 결국은 뭐예요? 활성산소다. 그래서 하나님도 특히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SOD라는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병에 안 걸리도록 해 두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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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웃어. 마누라하고 말다툼 하다가도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뉴스타트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 똑같은 강의를 들었으니 말싸움 하다가
한쪽에서 아하하하 하면 마누라도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예. 안 따라오면 그것도 골치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이 활성산소의 말로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SOD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간세포 안에 입력시켜 놔도 우리가 웃지를 뭐요? 않아? 그러면 하나님 그냥 팽개쳐 놓을까요? 안 해요. 안 웃어도. 언젠가는 뉴스타트에 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항산화 물질 혹은 항산화제.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OD가 저게 간에서 생산되는 항산화제. 저 SOD만 잘 생산이 돼도 병 걸릴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에서 SOD가 잘 생산되면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활성산소가 다 분해돼 버려.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활성산소 가서 괴롭히지 않으니까. 네? 참 창조주가 멋지게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네, 웃으면 돼. 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통증이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결심을 하고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이제 산책 시간에 묵묵하게 산책만 하기도 그렇다. 그래서 이 산책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하는데 한 시간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한 시간 20분 동안을 웃기로 결심을 해서. 여러분, 그거 굉장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섰다 하면 하하하하 근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거든. 그런데 그게 좀 스트레스야. 뭐 그래, 그게 스트레스 좀 받더라도 뭐요? 내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무슨 상관이요.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하하하 간데 어느 날 아주 좋은 술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자기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하하하하 가는데 저쪽에서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일로 마주 오면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하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아주 아이디어를 탁 얻어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가다가 저기서 사람이 오면 뭐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만큼 적극적이면 진짜로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만. 그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라? 쑥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쑥을 이겨야 된다는 강의를 제가 아직도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 항산화 물질이 SOD가 유전자가 꺼져서 생산이 되지 않을 때
는 항산화 물질이 든 음식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자, 네?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항산화 물질을 하나님이 항산화 물질이 병을 걸리지 않게 하고 또 병 걸려도 회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겠죠? 뭐가? 항산화제가. 항산화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간들을,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놓을까?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해. 예, 네, 제일 중요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물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제일 중요한 건강에 제일 좋은 이 항산화제라는 물질을 어떻게 해놓겠어?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까? 예? 네. 예. 천지 빼까리로 해놨을까? 경상도로 천지 빼까리. 천지 빼까리. 또 재밌는 말이죠. 쎄 밀리게 해놨어. 아니, 경상도 말이 재밌어요. 전라도 말로 하면 허벌나게 해놨대. 허벌나게. 알겠죠.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충청도 사람은 좀 점잖아, 좀 말도 쎄 빌리는 게 쌍놈 소리지, 그렇죠? 쎄 빌렸다, 뭐 천지 빽가리다, 뭐 이거는 체면도 없어, 그렇죠? 말랑하다 그것도 괜찮아. 충청도는 뭐예요? 겁나게, 뭐 좀 약해, 그렇죠? 전라도에도 겁나게 하잖아. 충청도 말은 널브러지게. 예, 널브러지게.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산화제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가 창조하신 동물과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널브러지게 해놔야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산화방지제를, 항산화제를 진짜 쎄 빌리게 해놨을까? 예, 네, 뭐 여기에는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항산화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물질. 예, 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때 유행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막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막 약국에 가서 사 먹었던 거 있잖아. 비타민 C. 항산화제에, 그러면 하나님이 항산화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항산화제 종류도 많게 해놨을까요? 많게 하냐? 종류도 무수합니다. 수백 가지야. 그런데 그 수백 가지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야. 아시겠죠?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요? 과일에. 그 뭐 아프리카는 과일도 없는데 그 동네는 뭐. 귤? 귤은 뭐 제주도에서만 나는데 허발나지 않는데. 네? 여러분, 이 비타민 C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뭐 새에게도 필요하고 다람쥐에게도 필요하고 뭐 뱀에게도 필요하고 비타민 C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흔해 빠진 것이 비타민 C요. 여러분 요즘 비가 쫙 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주차장 현관에 나가서 탁 보면 설악산 앞산이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비타민 C 덩어리야. 이거 무슨 소리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뭐예요? 숲이야. 그 숲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니까. 잎사귀도 비타민 C, 뿌리도 비타민 C, 나무 껍질도 비타민 C. 비타민 C는 모든 식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솔잎에도 비타민 C. 모두. 네. 네. 여러분이 따먹는 블루베리에도 비타민 C. 네. 비타민 C가 없는 게 없어. 그래 놔야 돼. 왜?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강을 지키는 물질이니까. 네. 그런데 어디에는 없게? 어떤 종류의 식물성 음식이고 간에 모든 식물성 음식은 비타민 C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비타민 C, 아니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보세요. 색깔마다 다 이 색소, 요거는 노란색, 요거는 뭐요? 주황색, 예, 예. 그 다음에 빨간색, 예, 예.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이런 군청색. 모든 식물이 어떤 색깔이라도 좋아. 여기는 뭐 다섯 가지밖에 없지만 어떤 색깔이라도 그 색소 색을 나타내는 색소 화학 물질이에요. 그 색소 자체가 그 화학 물질 자체가 다 다른 한 종류의 항산화제. 어디에는 없게? 육류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위주로 하면 병 잘 걸릴까 안 걸릴까? 당연한 얘기야. 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를 주로 섭취하기 위하여 채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채식이 건강식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건강식의 핵심은 바로 항산화제에 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은 동물성이 아니라 뭐라? 이게 식물성이다. 그러니까 건강식이 채식이 되는 것은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불고기 한 점 딱 먹고 아이고 암다 이렇게 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먹고 싶거든. 그리고 앞에 가족들이 지글지글 굽고 있거든. 아빠가 한 점만 먹어보자. 맛있네. 한 점만 더 먹어보자. 그래서 석 점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좀 그렇게 어떻게 하라. 뉴스타트를 유연하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이 말이야. 그 부드러움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아시겠죠?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게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그건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안 먹는 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되고 뭐 오케이. 그러면 안. 그때 억지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왜 건강식은 채식이 돼야 되는지 요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일 아침 시간에도 이제 한 시간 더 건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시간 해도 사실 음식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우리 제 책. 근데 뭐 맨날 음식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책 DNA 책 제2권에 보면 음식 얘기가 상당히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성 음식이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혈압을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중풍 걸리게 하고 심근경색 걸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육식을 피하라.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건강식은 뭐예요? 채식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피하라. 그래서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중에 유명한 게 뭐였습니까? 계란이었다, 계란. 그래서 저도 계란 일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비빔밥 시키면 계란 빼고. 근데 최근에 와서 영양학자들이 계란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했어요. 과연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계란을 먹으면 진짜로 콜레스테롤이 뭐 갈비 먹고 뭐 삼겹살 먹고 이럴 때 같이 팍팍 올라가느냐? 연구를 해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계란이 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의 그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야 옛날에 그 뜨끈뜨끈한 쌀밥에 계란 하나 비벼 먹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계란을 한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 그 건강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계란을 건강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계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계란 80개가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근데 계란이 이 시중에 있는 계란은 품질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장에 여러분 농장 안 가보셨네. 그렇죠? 지난기에는 우리 그 농장에 체리가 열어 가지고 그 체리 따러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2부 세미나에 남으시면 계란이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하루에 세네 개밖에 안 나와요, 요새는. 그러면 그것도 힘들겠네. 그래서 그러면
요양 프로그램에 남으시면 혹시 계란을 얻어 먹으실지. 근데 계란이 그 농장에 그 과수원이거든, 과수원. 거기에 닭들이 댕기면서 다 뭐 정말 자연식을 해, 건강식을 해. 건강식을 한 그 계란은 진짜 맛있습니다. 사먹는 계란은, 그거 먹다가 사먹는 계란, 영, 텅텅 빈 것 같아. 그래서, 건강식 한다고 해서, 뭐, 고기 한 잔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란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그러나, 왜 건강식은 채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요. 육식하고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건강식 강의 1번 하고, 그 다음에 2편은 다음 시간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